전하, 어디가 불편하시옵니까? 분명 어딘가 바늘땀이 터질 만한데 말이야. 근데 침방 나이는 왜 이리 늦는 것이냐? 곧 경연이 시작될 터인데. 주상 전하, 침방 나인 들었사옵니다. 어서 들라해라. 어째서 네가 온 것이냐? 예? 시키니는 다른 궁녀였는데. 아, 저 장나인은 다른 소임을 보고 있어서 소인이 왔습니다. 허나 고치는 것은 장나인이 모두 고쳤습니다. 주상전하 늪시오! 주상전하 늪시오! 전하, 이 누추왕후까지 어찌 납시셨습니까? 침방 궁인들은 이들이 다인가? 쉬는 궁인들 몇에 딴 소임 때문에 나가 있는 궁인들도 있사옵니다. 근래에 내 치수를 재고 옷도 여러 번 수선한 아이가 있는데 그때 내가 밥을 굶고 잰지라 그대로 하면 좀 조일 듯도 하고 해서 내가 오전에 들러 다시 재라 일렀거네. 그 어명이 좀 지체되고 해서. 송구하옵니다. 허면 소인이 다시 재겠사옵니다. 아니네. 내가 살을 좀 빼면 되지 뭐. 어찌됐든 그 궁인 들면 바로 들라 이르게. 아니다, 양군이 네가 지키고 섰다가 그 궁인 오면 즉시 대령크라. 예. 따라오지 말라. 따라오지 말래도! 여기서 뭘 하는 것이냐? 여긴 제 일터입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일터? 일터니 접근치 말라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인가? 전하, 말해보란 말이다. 대궐에 이순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허언인 것이냐? 제가 만나러 온 것은 제가 아는 내금이장이지 전하는 아니십니다. 허면 난 아직도 그대에게 왕의 뿐인가? 예, 왕이실 뿐입니다. 어째서?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그토록 많고 많은 우연이 겹쳤으면 이제 좀 운명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을 어째서 아직도 아니란 것이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미천한 주제를요. 미천한 신분 따위가 무슨 소용인데? 어떻게 하면 널 부를 수 있을까? 그 핑계거리만 생각하고 이런 우스운 감정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넌 그런 태어난 얼굴을 하고서 미천한 주제를 안다는 소리나? 그 미천한 주제가 전하께 한 걸음도 못 가게 하는 굴레고 족쇄니까요. 그 족쇄 때문에 연모하는 분에게 절대로 버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널 버린다는 것이야? 누구 맘대로 그딴 생각을 하냔 말이다. 내금이장님이신 줄만 알고 이름 한 자락 찾아 대궐로 왔는데 그분은 지존이신 전하랍니다. 한남 미천한 궁인 따위가 감히 지존이신 전하께 가려면
수백 명의 궁인과 내관들과 첩자 쌓인 웅범들을 다 넘어도 감히 닿을 수 없는 것이 전하가 계신 곳입니다.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여태 온 것을 다 합해도 지금 전하께 가는 길이 더 멀다는 것을요. 하늘과 땅보다 더 멀고 높은 곳이 전하가 계신 곳입니다. 절대로 좁힐 수도 닿을 수도 없는 하늘이 전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너에게 사내가 아니라 좁힐 수도 닿을 수도 없는 하늘이라면 똑똑히 봐라. 꿈에서라도 그대 보고 싶어 불러봅니다. 그대는 어디 똑똑히 봐라. 그 하늘이 무너져줄 테니. 들리지 않나요 이 아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그래요 사랑도 그렇죠. 몇 번을 넘어져